왜 그래? 나 보니까 좋아? 네. 우리가 신의 인연이셨나 보다. 나 보니까 좋은 거 보니까. 본인 신이야, 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맨날 슬퍼. 그지? 네. 그리고 가히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살아오면서 몇 살이라고? 41. 41살을 살았다라면 어렸을 때 잠깐 좋았을까? 20대 이후로 가히 좋은 일이 없었지 않냐 그래. 즐거운 일이, 웃을 일이 전혀 없고 얼굴에 그늘이 잔뜩 쪘어. 얼굴에 그늘이. 근데 본인 코 이거 원래 본인 코야? 진짜로? 코에 복이 잔뜩 들었어. 근데 이복 가진 만큼 재물이 없어.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 남들은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 근데 본인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별로 없어요. 없지? 희한하게 내가 명품 옷을 사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부양가족이 많아? 나 혼자 먹고 살아. 그지? 근데 돈이 없어. 안 모여.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어디다 썼는지도 잘 몰라. 희한하게 돈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팔자 탓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젊고. 그지? 근데 옆에 보이는 남자는 누구야? 남자가 보여요? 응. 누가 보여요? 주 돌아가신 분? 예전에 누가 사귀었던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하나 딱 보여. 저보다 젊어요? 지금 본인 41살보단 젊어. 응? 집안에 청춘에 가신 분이 누구야? 삼사촌? 삼촌자? 아버지 학렬 정도 되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집안 조상에 대해서는? 네. 항상 같이 댕겨. 저랑요? 응. 그래서 남자를 보면 별 관심이 없지 않아, 본인? 네. 응. 여자 귀신이 붙어 있으면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지? 네. 남녀, 음양의 조화로. 아, 반대끼리. 근데 본인은 남자 귀신이 붙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요? 20대 초반 정도부터. 그래서 남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남자 보면 그냥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와도, 너 그렇구나. 이거야. 잘생긴 남자가 오면 호감도 가고 마음도 가야 되거든? 그러한 일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나는 수녀로 태어났는가? 비구니로 태어났는가? 난왜 이렇게 남자에 관심이 없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맞아요. 저기, 우리 테레비에 나오는 박보검 같은 연예인을 데려다 놔도 본인 그냥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 거지. 아, 저 사람 괜찮다. 내가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맞아요. 정우성을 갖다 놔도 그럴걸?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본인 등 뒤에 딱 남자 귀신이 붙어 있어. 저희 뭐 삼촌이 삼촌이나 삼촌. 아버지 학렬이래, 아버지 학렬. 근데 아버지 학렬이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작은아버지는 결혼해서 가셨잖아. 네, 그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총각으로 가신 분이야. 작은아버지는 결혼해서 가셨잖아. 작은아버지 잘생겼다야. 이게 본인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틀려서 해. 본인은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이지. 난 박보검 좋아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박보검 제일 좋아해. 아, 근데 그래서. 본인은 박보검 같은 사람 봐도, 에이, 네가 그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본인하고 나하고 보는 관점이 틀린 거야. 남자 귀신이 딱 붙어갖고 웬만한 남자 나와야 붙지도 않아. 그렇다고 모태솔로도 아니야. 그런데 나도 41살이니까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 그런 거별 관심이 없어. 결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 내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기 왔네 오늘. 내 인생 진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별로 취미 없어. 별로 재미없어. 그냥 쩐이 필요하니까 벌러 가는 거야. 안 벌면 나가야 될거 해결을 못 하니까. 생활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벌러 댕기는 거야. 절실하게 그 직장이 좋고 내가 일을 해서 뭐 성취감을 얻어야 되겠다. 뭐 승진도 하고 내가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과히 크지 않아. 성취감을 위해서 가는 거긴 한데요. 이게 뭔가 상황이라든가 현실이 이렇게 안 돼. 안 맞아서 그냥
조금 나가려면 멈추고 조금 나가려면 네, 멈추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은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면 딱 가버릴 텐데 아직 그 대안책은 없으니까 일단은 잡고 있는. 그러니까 왜 다른데 더 좋은 데 나면 가겠는데 나오지도 않아. 돈은 벌어야 돼. 왜 내가 안 벌고 노르면 누가 나 보태줄 사람 없거든. 내가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댕기고 있는 거야. 처음에 갔을 땐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 느낌은 좋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야. 그 현실이 다 보이는데 뭐 내가 잘해도 뭐가 없겠구나가 너무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주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느낌의 직감으로 다 받아버렸어. 여기가 별반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어. 뭐 열심히 해봐야 될 일이 없는데 뭐 여기서 좋은 일이 없는데. 제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고 이용만 당할 거. 생일이 언제나? 3월. 무당이나 하자. 진짜로 잘하겠다. 제가요? 홀로 무당 나오는 거야? 홀로 무당. 집안에 누가 무당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무당이 나오는 거야. 내 집안에 아무도 무당이 없어. 이 신을 모신 사람 자체가 없어. 그 공 드린 분은 있겠지. 옛날 시대에 공 안 드린 분이 어디 있겠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근데 본인 이미 어느 정도 사람 보면 말도 하잖아.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어떻다는 생각이 들잖아. 아, 그건 그래요. 그럼 딱 맞잖아. 네. 내가 저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고 뭐고 간에 저 사람 본인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떻다만까지만 판단을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일이 생기잖아. 그런 경우 있잖아.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그냥 신기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해봐. 그러면 너가 그냥 어떤 사람이란 판단만 나오거든. 네.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앞일까지도 보여 본인한테. 우리 무속인은 뭐를 한다? 지나간 과거는 맞출 필요가 없어. 앞으로 오는 일을 잘 맞춰야지 이름이나. 그쵸. 내 손님들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조심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걸 일러줘야지 되잖아. 그치? 본인은 근데 그 능력을 벌써 갖췄어. 근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저도 약간...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근데... 근데 막 되게 또렷하게 보는 건 아닌데 항상 느낌은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거다. 근데 약간 부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나? 나쁘게 생각하나? 이런 적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본인은 인간의 덕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의 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없어. 그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덕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도 다 좋은 사람만 모여. 근데 내 스스로 자체가 인간의 덕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자체도 다 나쁜 사람들만 모여.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말문이 우리가 이렇게 점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걸 말문이라 해. 네. 말문이 50%는 열려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나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속이 시원해진다며. 속이 뻥 뚫린다며. 답답해. 그리고 어디 점하러 가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어디 가도 속 시원한 얘기는 못 듣고 와. 그리고 어디 가서 점을 해도 내가 앞으로 대성을 해서 잘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해봐. 너 몇 년 가면 좋은 일 있어. 이런 얘기 거의 듣기 힘들어. 올해 41살에 천지가 개벽을 해야 돼. 본인 삶을 좀 바꿔야 돼.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무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벌써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 말하는 게 맞잖아. 내가 느끼는 게 맞고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
왜? 여기 점하러 온 중점적인 이유가 좋은 직장은 언제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돈은 언제 벌겠는가? 지금 하는 일이 자꾸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직접 문제, 돈 문제잖아. 네. 애정 문제는 필요 없잖아. 네. 그 두 가지 물어보러 왔잖아. 그 직장 문제 얘기해줬잖아, 무당하라고. 돈 문제 내가 얘기해줬잖아, 무당하면 돈 벌 거라고. 잘 벌릴 거라고. 답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줬나, 내가? 답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줬어? 맞아. 본인은 내가 그러잖아, 아까 그러잖아. 천지가 개벽을 해서 내 직장도 바꿔야 되고 내 직업도 바꿔야 된다고. 그럴 해운년이야. 미쳤다. 아무나 보고 무당하라 그랬네, 내가. 내가 미친 걸까? 본인한테? 아무나 보고 무당하라 그러는 것 같아? 응? 아닐 텐데?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본인보다 더 많이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 본인 지금 삶이 본인 스스로는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 우리 무속의 길을 전자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이 제자가 되기 전 과정에. 그런데 신은 신이야. 저도 안 받으면 계속 안 좋아지고 결국 받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아니면 받아야 되는 운명이니까 무당으로 하자고 하지. 이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애초에 내가 무당하지 말라고 하지. 무당 안 해도 돼. 이 제자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왜 제자를 만들어? 12가지 직업을 내가 해보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신령님 제자만큼은 신이 선택한 자만이 가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법당 모셔놓고 제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얘기를 반전으로 풀어 얘기하면 본인은 신이 선택한 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신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걸어. 그럼 이 길로 올 수 있게끔 힘든 길을 걷겠지. 최종의 마지막으로 정말 신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내가 이 신령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잖아. 열심히 애쓰고 살고. 근데 답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이 없다 해서 또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사주에 타고 나와야 돼. 제자 사주로. 삶이 힘들다고 도피로 이걸 하는 건 아니야. 좋은 방안이 있고 좋은 게 있다면 내가 다른 걸 일러주겠지. 난 제자를 내는 걸 권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자 길을 가는 것도 권하는 사람은 아니야. 좋아하지도 않아. 수년 세월 속에 제자 이제 딱 두 명밖에 안 냈어. 그것도 올해 두 명 냈어. 안 내. 안 해. 어떡하나? 내 말을 듣고 본인 생각은 어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네. 점하러 몇 번 가봤는데? 네다섯 번 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셔가지고 속으로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고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 힘들 것 같아서. 힘들어. 쉽지 않아.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이 한마디 옳은 공수 한마디 옳은 점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근데 내 얘기 들으니까 눈물 나잖아, 그지? 네. 마음이 울려지고 심금이 울려지고. 어쩌면 이게 나의 살 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지. 살짝.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내가 여기서 제자 하자 해도 과히 크게 거부감은 있겠지만 과히 크게 난 아니에요 라고 나한테 호통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뭐 엄마나 할머니도 약간 초기 좋아가지고 그냥 저도 약간 막 내가 맞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좀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엄마한테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냐고 여쭤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없지. 네, 없다고. 없어. 무속인 없어, 본인 집안에. 네,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할머니랑 엄마가 더 연세가 집단... 드셨으니까 새해지시지 이제. 그럼 그 새해진 게 어디로 가겠어? 나한테로 내려오겠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려오고 내려오겠지. 이제 할머니도 새해지셨어. 엄마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신도 새해져.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로 와? 나한테로 오겠지. 집은 어느 동네요? 집은 광화문 쪽. 제자가 된다고 해서 편한 삶은 못 살아. 한복 입고 이렇게 곱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본인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올해 만약에 직장에 계속 그렇게 댕긴다 그러면, 어? 네. 늦어도 10월이나 동짓달에는 10월, 11월 음력으로, 지금 음력으로 9월이야. 10월 넘어서서 11월 되면 움직일 일이 있어. 거길 그만두고 딴 데로. 거길 그만두고 딴 데로. 이동수가 나왔단 말이지. 네. 움직일 일이 있어. 지금 마음도 별로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럼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여야지. 이동수가 나왔을 때는. 제자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 천지가 개벽이 난다. 난리가 나고. 쫓겨나. 집에서. 우리 무당 자식 필요 없다 그러고. 엄마, 아버지, 엄마랑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다 들켜. 금방 알아버려. 왜? 이건 가족 간에 오래 봐와서 내 딸이고 내 손녀라서 너 성격을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직감으로 알아채시는 거야. 직감으로. 꿈으로. 다 알아채시는 거야. 네, 꿈 되게 잘 맞으세요, 엄마. 그러니까 꿈으로 다 아셔. 내 딸이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환이 있을지, 맞아요. 좋은 경조사가 있을지 다 꿈으로 미리 알으셔. 아빠도 좀 그러시고 엄마가 더 그러시고. 신은 외가부리가 강하면 더 잘 불린대. 맞아, 이모들도 이쪽 다 좀 신이야 신. 다른 직장 어디 좋은 직장 나오겠나? 나는 그 답은 못 주겠다. 제자 해. 그래야 살 길이 나와. 안 한다고 죽지는 않아. 신령님 제자 할 사람을 신에서 제자 길을 안 간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 죽을 만큼 힘들게는 해도. 왜? 언제고 당신 제자 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편치 않으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는 도전을 해봐서 중도 포기는 못해. 도전을 했으면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악착같이. 그런데 모셔놓고 신령님 제자 돼서 모셔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은 무궁무진하게 와. 인간의 덕이 없던 것도 조금 바뀌고 내가 마음 아프고 슬펐던 일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근데 제가 모자라서 인간의 덕이 없는 거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신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신령님을 보고 사는 거야. 신령님을 보고 살면 내가 열심히 하잖아. 인간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 때리지. 신은 절대 배신 때리지 않으셔. 남들 잘 때 안 자고 기도하고 먹고 놀 때 안 먹고 놀고 나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럼 신이 그만한 대가에 10배, 100배를 주셔, 나한테. 신으로 보상받는 거야. 근데 게을리하면 인간보다 더 무서워, 신이. 제자가 게을리하면. 본인이 모자라서 못 나서가 아니야.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제가 좀 모자라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신령님 제자 사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겪어야 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 만약에 이 길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이 길을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삶 사는 삶에서 더 좋아질 일은 크게 많이 없어. 젊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왜냐면 지금 41살이면 많이 힘내서 살아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 인생이 이 신의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면 더 좋아질 삶이 거의 없단 얘기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을 구신하거나 이런 거라도 해서 신을 눌러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거라도 해보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누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지 능력 가지고 있는 게 남과 좀 많이 달라. 월등히 좋아, 남보다. 그리고 이 가슴이 가끔 답답하지. 심장이. 네. 여기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 맨날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먹으면 그냥 채끼가 1년 365일 들어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한 일이 별로 없어. 여기가 항상 답답하고 아랫배도 항상 묵직한 것 같고 허리도 어떤 때 가끔 아프고 온갖 귀신 조상지기는 본인이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먹고 싶어서 땡겨도 많이 먹지를 못해. 먹고 나면 좀 부담스러워. 잘 체해요. 먹고 나면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선뜻 달려들어서 남들처럼 막 이렇게 먹지 못하고 내가 조절하게 되지. 조금씩 막 맛있어서 먹으면 체하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알으니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본인 가서 위 내시경 해봤을 거 아니야. 위에 어떻대? 그 위 쪽이 안 좋긴 해요. 위염 정도잖아. 위염 정도야. 남들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위염이야. 그렇게 먹으면 체기가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위에 이상이 있지 않단 얘기야. 약간 좀 기분이 나쁘거나 신경을 쓰면 딱 체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병이 들어서 신이 아닌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픈 거라면 약 먹고 치료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막 체기가 들 정도로 중하게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내 상태는 중하게 굉장히 아픈 것 같아. 몸으로 오는 상태는 지금. 그리고 허리도 가끔 이렇게 조금 묵직하게 아파. 그리고 항상 몸이 쑤셔요. 어깨 안 아프면 허리 아프고 허리 안 아프면 머리 아프고 머리도 막지 못해. 생각이 항상. 잡념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생각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본인 성격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이 머리도 항상 맑지 못하고 눈도 침침하고. 좋지 못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병원 가서 검사하면 큰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해. 위 이것도 약간 좀 염증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걸어댕기는 이 몸 상태는 중병 환자 같아.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야. 내과도 가야 되고 정형외과도 가야 되고 저기 신경외과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 지금 상태로. 네, 병원 가봐. 아무 이상 없어. 그게 무슨 조화야? 그게 바로 신의 조화야. 조상이 조화를 놔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신의 조화야. 근데 왜 저는 집안에 없는데 왜 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요즘에 많아. 이제 신이 오다 올 데가 없어서 플립해도 신이 온대, 인간을 넘어서서.